말씀 묵상일기 시편 44편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그 기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배경,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 근원이 무엇인가. 혹 우리들은 내가 죄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끄러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런 잘못을, 이런 죄를, 죄책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힌다. 기도할 수 없다. 내가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서. 혹은 그 반대로 공적 아니면 나의 의, 나의 어떤 행위가 잘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에게 나는 요구할 수 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이 두 가지 그 기도의 근원, 기도의 중심, 이런 마음, 이런 생각으로, 이런 신앙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모두 다 잘못된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내용이다. 내가 잘못해서 기도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요구한다거나, 그 두 개 다 나에게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의 근거에 의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 지금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만일 그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른다라면, 알 수 없다면,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내가 볼 수 있는 것들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로, 내가 행한 것들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내가 죄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자비를 구합니다. 나의 그 부끄러움, 나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은혜가 나의 그 죄와 나의 그 부끄러움을 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른다면 절대 기도할 수 없다. 또한 내가 잘한 것들,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내가 십일조도 하고, 내가 새벽기도도 하고, 내가 매일매일 정말 금식도 하며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는 정말 교만한 하나님과 딜을 하고자 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라. 정말 진실된 참된 바른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고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기도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죄인의 입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 듣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자에게 영혼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을 인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기에 또 더 큰 자비를 바라기에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라, 더 잘 알아, 더 큰 것을 알아, 깨달아, 더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좋은 것을 찾으며 바라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